전 공약 화제. 그때 내 공약이 요새 화제가 됐단 말이야. 이상했던 공약 지금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다 이거지. 아나운서가 이준석이 이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맞아 말이야. 비대위원 했죠.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분석한 화제. 10년 전 허경영이 지금 보니 비서. 그러니까 미리 예언했잖아. 지금 서희씨가 청한 거나 우리 한반도 운명을 미리 내가 다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계를 장악한다. 세계를 이끌어간다. 아침, 점심, 저녁 이름만 부르면 내 이름만 부르면 세 번만 부르면 뭐 이거 나오는 노래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대담하고 있는 거야 지금. 허경영은 정말 천재였던가. 10년 전 공약하자. 이 사람들이 다섯 명이 모여 앉아가 내 공약을 이만하게 화면에 가득 실어놓고 자기들끼리 허경영은 IQ 430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IQ 500은 되는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은 신의 경주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해. 근데 그 저 총재님 있잖아요. 응. 천재 그 클럽이라고 뭐 세계 150명이 있대요. 아, 그런 거.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알아보더라고요. 430이라고 그랬더니. 여보, 페이스북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 3월 12일 날 이걸 올렸어. 허경영 씨 공약이 10년 전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이상한 것들의 집합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비슷한 부분도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언적이라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도 비슷한 거고. 허경영 10세 대선 공약 60세 이상 노인에게 70만 원, 결혼할 때 1억, 출산하면 3천만 원, 각종 공과금 5만 원까지 무상. 그러니까 집에 전기세, 수도세 5만 원 이상만 내면 되는 거야. 합산이. 5만 원 이하는 고지서 안 낸다고 고지서 가지고 뭐 은행 가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일체 이거는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속 편하잖아요. 그래 그래. 편다. 그러니까 전기를 이렇게 쓰겠지. 요 다섯 사람이 뇌를 가지고 30분 동안 뉴스 시간이야. 이게 1도 양단. 30분 동안 내 공약을 분석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17대 대선 공약. 현 정치인들의 주장. 국회의원 100명으로 안철수 후보 공약이야. 내 거 그대로 표절했다는 거예요. 탈세마가 불법 지하자금 해소, 박 대통령 지하경제 양성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65세 이상 노인 수당 지급, 여야 기초노령연금 공약 내 거 그대로 표방했죠. 결혼 출산 수당 지급, 무상보육 사업 및 기초지자체 출산 장려금 제도 내 거 그대로 뭐 중소기업은 그대로 맞던데. 응? 중소기업이요. 그러면 이게 내 배포예요. 대통령 같이 생겼죠. 그래. 내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꼬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것도 정치인들이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김정우, 문학진, 윤정호, 김필재하고 아나운서 한 사람까지 다섯 명이 내 걸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허경영 10년 전 공약, 안철수 박근혜 대선 공약과 비슷.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누구야 아까 걔 저 이준석이가 그러는데 새누리당 공약은 허경영 걸 갖다 놓고 그대로 표절했다고 하더라고. 텔레비 나왔어요. 그 사람 이야기 아주 청년위원장. 네? 청년위원장. 그 청년위원장. 그 친구 그러게. 이런 게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는 거 이런 게 그대로 이 사람들이 모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채널 A야. 맞죠? 예, 예. 이거는 동아 채널 A지. 그것도 봤어요. 예. 채널 A. 동아 텔레비. 예. 자, 요것도 이 사람들 누가 황당 공약이라고 그래? 그래 그래. 제목을 그렇게 깔았어. 요새 이게 내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알게 된 거야. 야, 허경영 저 사람 말은 말이야. 옛날에는 미친놈 줄 알았던데. 완전 노이즈 마케팅이었지, 내가. 걔들이 볼 때는 이거야, 노이즈 마케팅. 내가 역류를 타니까 걔들은 저거는 미친놈이야. 다른 우린 이리 가고 있는데, 저놈 저리 가냐, 이러잖아. 그러나 실제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허경영 황당무야, 10년 내다본 연공약. 그냥 그래요. 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텔레비 띄우니까 이거 본 사람이 길막하면 어른들이 요새는 어른들이 인사를 많이 해요. 아유, 허경영 총재 공약이 다 맞다고 텔레비 나오던데. 다 알아요, 벌써. 그래, 이 사람도,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이 사람, 하여튼 이 박정희. 이 사람이 이런 걸 토론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허경영 공약, 그 다음 거. 허경영 공약 10년 전에 처음 나왔는데 정말 이상한 것들이 집합적 평가받았지만. 세부 요소들이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시점에 주장하는 것들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내 공약이 이게 요 뒤에가 내 명함이야 이거. 허경영의 무너져가는 가정 살리기 10대 공약. 그때 이미 나는 가정이 무너져갈 것이다 그랬는데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공약이 필요하다는데 이미 가정이 다 무너져버렸어. 그래 안 그래요? 이미 늦었다 이 말이야. 대답이 괜찮아요. 인구 줄가는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때 이 TV 토론하는 뭐 사진인가 봐. 뭐. 야, 신나. 카리스마. 신나. 그러니까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겠다니까 앉혀서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겠다. 그래 했잖아요. 예, 예. 내가 그대로 표절했다는 거야. 자, 50에서 노인수당 50만원, 지금 70만원인데 50만원을 잘못 썼어. 여야 기초노령연금 공약. 중소기업 입사하면 100만원 쿠폰 주겠다 그랬거든. 예. 창업인턴제로 최고 80만원 지원. 1년째 시행하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예, 어, 중소기업 들어오면 80만원 줘. 쿠폰을 주고 있어요? 어, 네? 쿠폰을 주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내 걸 그대로 모방했다니까, 100%. 근데 나는 10년 전에 안 가고 이 사람이 요새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때는 이 사람아, 왜 중소기업 들어갔을 때 100만원 쿠폰 주냐, 이래. 맞아, 안 맞아요? 그 당시에 쿠폰이라는 말을 쓴 사람도 내 뿐이요. 내 뿐이. 그, 이게 너무 맞다, 이거. 허경영의 허풍 공약, 성견지명. 그래, 안 그래? 그 당시는 노이즈 마케팅이야. 요거, 요거, 노이즈 마케팅으로 내가 뜬단 말이야. 야, 허경영이가 결혼하면 1억 준다고 그런다. 야, 그 사람은 그 자꾸 웃기는 사람이네. 이래가지고 황당하니까 막 좋아하다가 이제는 맞아떨어지니까 또 공신력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당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보고 그래. 응? 어, 여당에 있는 사람이 내보고 허총재 공약을 특허를 내라는 거예요, 이거. 그게 자꾸 갖다 땡겼으니까 아마 결혼수당도 앞으로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책, 뭐 하라고 그랬어, 그 사람이. 정책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책으로 좀 해놨거든. 좀 있으면 나올 거야. 그거를 가지고 남들이 표절하면 그 사람한테 법적으로 조치를 하라. 예.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언론에서 인정한 거야. 허경영 거라는 거 다 인정하잖아. 이거 내가 나중에 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책한 거 허경영. 뭐 정책 깨면 오면 그거는 정책이 최고 본자가 허경영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 그래. 맞습니다. 어, 그래. 큰세라 이 말이야. 지구를 날개 길이가 지구 절반이야. 이 대공이라는 새가 날개 하나가 2만리니까 지구 절반이야. 날개를 쫙 펴면 지구가 덮여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새야. 예, 그 새는 바람을 거꾸로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 실제로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야. 완대. 실제는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노이즈 마케팅을 보지만